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릭 중학교 7학년 박관입니다. 저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6년 전 이곳에서 꿈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. 특공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오빠는 그 꿈대로 해병대에서 힘든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. 훈련 중 저에게 오빠는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라. 네 소중한 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해라.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. 저는 그 편지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고, 학비 절약을 위해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작은 꿈이 되었습니다. 그러려면 저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, 좋은 책도 많이 읽고,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연주도 하고, 꾸준히 운동도 할 것입니다. 더 구체적인 꿈을 꾸기 위해는 대학에서 더 심리학을 공부해 심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. 잘 때 꾸는 꿈은 무엇인지, 좋지 않는 행동을 왜 하는지, 좋은 관계를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,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, 세상의 문제들은 왜 생기는지, 그 문제들을 미리 막을 수는 없는지 공부할 것입니다. 세상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불행하기도 합니다. 저는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좋은 친구 같은 심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.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꿈은 어쩌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것보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좋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. 그렇게 바닷가에 창 넓은 집에 살면서 가끔씩 모래 위를 걷기도 하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가족들이랑 같이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것을 상상해봅니다.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면 가족 모두가 마음이 건강해야겠죠?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면 점점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.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말처럼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말도 잘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친구나 부모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. 세상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왜 아픈 걸까요? 저는 그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. 그 문제들을 도울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마음을 건강한 사람, 사랑이 멈추는 가정,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좋은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너머 꿈입니다. 저의 꿈말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서 태어난 한국답지 않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더 감사한 것은 오빠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나의 꿈말하기 대회를 했답니다. 동생이 이어서 도전을 받고 나 굉장히 뜻있죠? 네,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. 이번에